지난 4월 7일 병원 응급실에 위급 환자가 도착했다. 스스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화상 환자였다. 도착을 했을 때 이미 몸에 신나는 부은 상태에서 네. 불을 붙인 상태였어요. 전신에 화상이 입어가지고. 그는 사고 발생 20여일이 넘도록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었다. 전신에 깊은 화상을 입은 그는 겨우 의식만 차렸을 뿐 어떤 대화도 불가능했다. 환자의 가족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처음에 이제 동생분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말도 못했죠. 뭐 어떻게 간 줄도 모르고 막 몰골이 뭐 하나도 알아볼 순 없잖아요. 다 감싸갖고 눈만 이렇게 뻑 튀어나오고 뭐 물어볼 수도 없지만 들을 수도 없었고 그냥. 사건 당일 그가 분신을 시도한 곳은 상가가 밀집한 큰 길가. 갑작스럽게 벌어진 사건에 그 일대는 큰 소동이 벌어졌다. 나를 놔달라고 하면서 얼굴에 자꾸 있다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거저 상황이었고요. 거저 기름통이랑 뺐고 마이크랑 뺐었는데 마이크가 돌리죠. 하나가 돌리죠. 그래서 힘들게 말라고 그걸 바로 지었던 거예요.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는 익숙한 얼굴이었다. 눈이 큰 2주까지 한 번도 이리시한 거는 봤어요. 흥해서? 흥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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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분신한 까닭이 바로 백내장 수술 때문이라는 것. 택시 운전을 하던 동생의 눈에 이상이 생긴 것은 최근의 일이었다. 택시를 한 2년 반 정도? 3년은 채 안 된 것 같은데 사고가 잦더라고요. 걔가 생전에 접촉사고도 없던 애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좀 제가 좀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해보니까 눈이 영 안 좋다. 눈이 양쪽이 다 백내장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내장 진단을 받은 그는 수술을 결심했다. 다시 눈이 좋아지면 택시 운전을 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수술 직후 상황은 더 나빠졌다.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걸음도 제대로 못 가고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고 음식 먹을 때도 자꾸 이렇게 되고 젓가락을 헛손질하고 나 이 수술하고 난 뒤부터 몸이 여기저기 상당히 안 좋다. 그런데 눈이 그게 이제 초점이 안 돌아오니까 운전을 못 하겠다라고 뭐 수차례 말씀하셨고 오셔갖고 제가 눈 상태를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이 한쪽 눈이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몰리면서 사시 비슷한 뭐 그런 쪽으로 뭐 좀 눈이 이상하더라고요. 눈 때문에 어떤 다른 일을 전혀 못하시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라. 수술 이후 또 다른 시력 장애가 생겼다. 사시와 함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나타난 것이다. 불편한 눈으로 택시 운전도 할 수 없었던 그는 수술을 받은 병원에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다툼까지 벌어졌다. 오히려 사고지 뭐냐고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실갱이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아, 그럼 법대로 해라. 그랬더니 자꾸 힘들다 그래. 아,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그렇게 사고를 한 거잖아요. 뭐 설마 했죠. 뭐 깜짝 놀랐죠 나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다 포기한 거죠, 그게. 병원 측은 도의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수술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저도 할 말이 별로 없는데 누가 합니다. 저 이렇게까지 된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제가 다른 모시고. 내 병원에 갔던 걸 여쭤보시고요. 저희도 정신적으로 뭐 직원들도 그 상황을 다 봤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거든요. 자꾸 오자는 모르시죠. 저 우리 쪽에서 이유를 대자면 그거죠 뭐. 안 했으면은 이 지경이 안 되는데 우리 생각에서는 이것만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아니지 않냐 하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백내장 수술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던 남모를 그의 고통. 아파? 울지 마, 너 지금 우는 거 이렇게 대꼴럭꼴럭한 게. 응? 울지 마, 울지 마, 괜찮아. 응? 우리가 몰랐던 백내장 수술의 이면, 그 실체를 파헤친다. 안녕하십니까. 피드수첩의 박상일입니다. 국내 수술 건수 1위가 바로 노년성 백내장 수술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집계한 백내장 수술 건수가 작년 한 해 45만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보통 백내장 수술은 10분이면 끝날 정도로 쉽고 간단하며 누구나 언젠가는 받아야 하는 수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어쩌면 오늘 방송은 우리 대부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백내장 수술의 상식과는 조금 다른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취재 도중 알게 된 일부 안과의원의 비양심적인 의료 행위도 고발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미 백내장 수술을 받았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면 혹은 부모님의 백내장 수술을 한 번쯤 고려하고 있는 시청자가 계신다면 오늘 방송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8월 한 유명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는 김일표 씨. 그 이후 하루에도 몇 번씩 인공 눈물을 넣어야만 제대로 눈을 뜰 수 있다고 했다. 가래 뽑았습니다. 뭐 이물질이 들어간 거지. 가래 뽑아가지고 여기 있는 낮이라도 저는 뭐 저녁하고 똑같습니다. 한밤중입니다. 괜히 어둡습니다. 어둡고 흐릿한 시야. 수술을 받은 직후 나타난 증상이라고 했다. 모든 물체가 이제 똑같이 안 보이고 다 번져 보이지. 그러니까 이제 또렷하게 안 보이고 이렇게 이제 난시로 이렇게 이제 약간 겹친다나 번져 보이는 거예요. 수술 전 그는 가까운 곳이 잘 보이지 않는 노안 때문에 병원을 찾아갔다. 그런데 병원에서 뜻밖의 진단을 받은 것이다. 백내장이 없었는데. 예. 저는 백내장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노안이 조금 있어서 무늬마인인데 의사가 오바라서 갔더만 백내장 있다고 백내장 수술을 하자더라고요. 빛을 통과시켜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하는 우리 눈 속의 수정체. 맑고 투명했던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면서 시야가 흐리게 되는 질병이 백내장이다. 백내장이 심해지면 눈 속의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 수정체를 넣는 것이 대표적인 백내장 수술 방법. 그런데 왜 노안 증세만 있던 그가 굳이 백내장 수술을 선택한 걸까? 이 렌즈를 하면 노안이 치료되고 아주 좋다. 그래서 나는 뭐 원래 시력이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닌다 할게. 그럼 이게 더 좋다 그러면 그래서 의사 말대로 아 그래 그럼 해보고 그 뭐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렌즈를 다시 빼면 되지 뭐. 이래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시력은 오히려 크게 떨어졌다. 수술 전 시력이 1.0이었던 그는 수술 후 0.1로 떨어졌고 여기에 없던 난시까지 생긴 것이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 지나고 매일 시력이 0.1씩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0.11로 안 됐어요. 지난 수년 동안 정기검진 결과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백내장이 왜 유독 이 병원에서 진단됐는지 뒤늦게 의문이 들었다. 김일표 씨는 자신을 수술한 안과 의원에서 허위 진단을 내렸다고 의심했다. 나는 이 사람은 의사 아닙니다. 의사를 자격증을 가지고 사람들 눈을 수정체를 빼는 거 그냥 뭐 사기꾼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의사가 또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제발 멀쩡한 사람들 눈은 절대 수술도 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평생 인생을 망치는 건데. 그런데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이는 또 있었다. 시력 검사차 안과에 들렀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는 것이다.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눈이 침침한 거 이거에 대해서 백내장 끼가 그대로입니다. 이게 백내장 끼에는 약간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백내장이란 말은
많이 들어왔잖아요. 아 뭐 나도 또 그런 게 있나 보다. 인공수술 연다 그래서 아주 수술 날짜 일단 잡죠. 이제 잡았어요. 여기 이렇게 왔어요. 수술 날짜까지 잡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다른 안과를 찾아간 그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6월 14일에 수술. 안과 한 군데 더 갔어요. 바로 백내장 없다는 거예요. 그 가서 백내장 수술 절대 금지. 놀랍고 무섭고 어이가 없는 거죠. 백내장이 없는 사람에게 백내장 수술을 받도록 유도했다는 피해자들의 제보.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런데 취재 중 만난 한 현직 안과 의사가 카메라 앞에 어렵게 나섰다. 좀 안과 의사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전부터 그 저희들끼리는 생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뭐랄까 비판하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 백내장 어느 정도 좀 진행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하는데 일종의 과잉 진료죠. 그래서 좀 더 일찍 거의 백내장이 없거나 아주 초기 단계에 병원의 수익 목적을 위하여 과다하게 진료 수술하는 것을 생내장이라고 합니다. 소위 생내장 수술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양심 고백이었다. 그 실태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전문의들의 진단 결과 백내장이 없는 50대 남녀 3명과 함께 피해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백내장 수술 전문 병원들을 찾았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여러 개의 백내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진해지면 이제 침체가 뿌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의사는 백내장이 퍼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것도 보면 언젠가는 수술해야 되니까 백내장을 적게 진행하잖아요. 수술하게 되면 그 일상생활할 때는 안경 없이 잘 보이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가까이 것도 보기 안 끼고 볼 수 있게끔. 그럼 다 해결되네요. 그렇죠. 백내장하고 원거리, 근거리가 다 해결되니까. 백내장이 꽤 있어요. 어차피 백내장이 약간 조금은 이제 색층이고 유층이에요. 그래서 백내장 어차피 나중에 수술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백내장을 수술하면서 중간에 인공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자, 국가 백내장 다 있습니다. 치료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저거는 약물치료는 없어요. 이거는 수술적 치료밖에 없거든요. 이른바 생내장 수술에 대한 의혹이 현실로 드러났다. 백내장이 없는데 있다고 수술했다. 이건 범죄예요. 병이 없는 사람을 병이 있는 걸로 속여서 사람은 내가 병이 있다고 그러면 일단 걱정부터 하는데 누구든 그런 심리를 이용한 아주 악덕 장사꾼이죠. 제가 백내장 맞아요? 하고 확인하러 오는 사람은 90%가 그 병원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 병원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잊지도 않은 백내장 진단을 하고 나면 그들은 하나같이 특정 수술을 권유했다. 원장님 진료상 백내장이 조금씩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술하시게 되면 안경 돋보기 없이 백내장까지도 한꺼번에 해결이 가능하신 거고요. 백내장도 있으시니까 그걸 교정할 겸 근시도 있으시고 그 노안도 있으시니까 다 같이 교정한다고 보시는 거거든요. 이 안경을 쓰고 사는 것보다는 편하게 해드릴 수 있다 나는 이거지. 나 그냥 가족들한테 부담시키지 않고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수술하면 우리가 여기 호텔에 모셔요. 호텔에 모시면 호텔에 하룻밤 자고 다음날 수술하고 이제 가면 돼. 그리고 백내장 수술하면서 다주점 안경 역할을 하는 특수엔지가 들어가는 거니까. 백내장과 노안을 함께 해결할 수 있다며 그들이 구원한 수술은 다초점 인공수정체삽 입술. 현재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는 크게 두 가지. 일반적으로 초점이 한 곳에만 배치는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백내장 수술의 가장 일반적인 렌즈다. 그래서 먼 거리는 보이지만 가까운 곳은 잘 보이지 않는 노안 환자는 수술 후에도 돋보기가 필요하다. 이와 달리 초점이 두 개 이상으로 만들어진 일명 다초점 인공수정체. 안경광학과 교수진의 도움을 받아 렌즈를 확대한 결과 미세하게 굴절된 동심원이 가득했다.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은 이제 원거리 시력을 뜻하는 거고요. 이제 동심원 모양으로 보이는 이 원들은 이제 근거리 시력들을 담당하는 굴절력입니다. 쉽게 말해 먼 거리는 일반적인 안경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주변 형상에 있는 것들은 쉽게 말해 돋보기 도수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이론상 단초점과는 달리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먼 곳과 가까운 곳 모두 볼 수 있는 원리로 설계돼 있다. 원리가 비슷한 안경용 다초점 렌즈를 이용해 초점이 어떻게 보이는지 카메라로 촬영해보기로 했다. 먼 거리를 볼 수 있는 초점과 물체를 가까이 놓았을 때 초점이 동시에 잡히는 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백내장 환자 모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최근에 이제 그 다초점 렌즈라는 것들이 나와서 그것이 직업이나 또는 뭐 생활 패턴에 따라서 환자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눈에 잘 맞을 때 시술을 받으면 만족도가 높으실 수도 있는 수술인데 너무 무작위로 실제 백내장이 없는 환자나 백내장과 상관없이 근시나 원시가 있는 환자들조차도 그 백내장 수술로 이끌어 간다는 것은 좀 안타까워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백내장도 없고 노안도 심하지 않은 환자에게 굳이 이 수술을 권유하는 이유는 뭘까? 대종부를 하면 한 600만 원 나와요. 이는 더 비싸요? 예, 350만 원이신가요? 이거는 700만 원 그러면? 단초점과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가격 차이는 최대 10배. 백내장 수술은 가능하면 일찍 수술하는 것보다 좀 늦게 하는 게 원칙이긴 하죠. 그런데 라식 라섹 수술이 줄어가고 있으니까 잔뜩 공장 차려놓은 곳에서 그 수익을 못 내니까 그걸 백내장 수술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 렌즈로. 하지만 비싼 수술비 때문에 망설이기 마련이다. 그런 환자를 혹하게 만들 무기가 있었다. 백내장 수술 대신 거다 보니까 생선보험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수술비가 몇 년을 받았어요. 600만 원인가 수술비가. 카드를 600만 원 긁으면 540만 원을 돌려주고 한 60만 원은 자기 부담하는 거야. 백내장 진단 시 다초점 렌즈 수술비를 실손보험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로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원에서 실손보험 있습니까? 실손보험 되면 비급여가 얼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왜? 당신은 백내장 치료를 하기 때문에 라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이제 고비용이 발생이 될 거고 의사 입장에서는 고 수익이 이제 발생이 될 거고. 일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생내장 수술 역시 결국 눈앞에 이익을 쫓는 비양심 의료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백내장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 환자에게 비용을 해결을 해줄 것처럼 방법을 알려주면서 수술을 받게 했다면은 이것은 명백한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이 되고요. 이것은 의료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고요. 이와 같은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2개월의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초점 렌즈 삽입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수가 급증하면서 일부 환자 역시 백내장 허위 진단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게 불순한 의도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보험 사기 연루자가 이건 뭐 아무렇지도 않겠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법리로 따져보면 그 부분은 자기도 보험 사기의 대상자가 된다라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부 병원의 막무가내식 의료 행위 때문에 안 그래도 고가였던 수술 비용까지 더 올려받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실비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걸 병원이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예. 어차피 환자가 돈 안 내니까 수술비를 높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강남 지역에 예. 멀티포컬이 다시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데들이 제법 많아요. 백내장이 없는데도 백내장 수술을 권했던 한 유명 안과 의원. 보험이 지금 없는데 실비보험을 제가 그냥 병원 일이 없어서 안 들어놨거든요. 네, 방법이 있긴 해요. 잠깐만 좀 봐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미 백내장 진단을 내린 이후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편법을 안내했다. 실비 말고 특약을 드시면 되세요. 수술 특약. 한국에서 지금 진료를 받았잖아요. 네. 그럼 백내장 특약이 안 적어드리면 되죠. 네. 치료를 네. 걷는 걸 하고 가입을 해놓고. 그렇죠. 뭐 한 4개월 후에 5개월 후에. 그들 스스로 백내장 진단을 뒤집어 이번에는 진단명 없이 허위 진료 확인서를 발급한 셈이다. 의료 진단에 있어서 허위 진단서 작성에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객관적으로
질병 진단명과 질병 상태가 다른 경우고요. 두 번째는 주관적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백내장이 있는데 백내장이 없다고 하거나 백내장에 대한 진단 시기를 뒤로 지연시켰을 때는 이 역시도 허위진단서 작성죄에 해당이 됩니다. PD수첩은 해당 의료진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MBC에서? 네, MBC 보세요. MBC PD수첩 프로그램. 아, 네. 네. 백내장 허위 진단과 거짓 진료 기록을 내준 담당 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 PD수첩에서 나왔고요. 네. 네. 이분이 정말 백내장이 있으셨습니까? 저기 있었어. 저기 백내장 있었어요. 있다고 했잖아요. 수술을 할 정도로. 아, 그건 의사의 판단인 것이죠. 그건 의사의 판단. 하셨을 때는 늦추지 말고 하시는 게 좋다. 하셨으니까 그게 정말 의학적으로 너무 묵히지 말라. 나이 78이 넘어서까지 묵히지 말고 그래서 7월에 팔로우를 한 번 더 보자고 한 거죠. 약국과 백내장 다 있습니다. 치료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약물 치료는 없고요. 수술적 치료밖에 없거든요. 백내장 수술까지 권유해놓고도 진료 확인서에는 왜 백내장 진단을 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백내장이 없는 진료 확인서를 끊어주셨습니다. 우리 절대로 이런 걸 알았는데 왜 이런 걸 했지? 저희도 지금 환자 수십 명 환자를 보니까 진단명을 넣다가 보면은 뭐 이렇게 진단 하나 뭐 근시가 빠질 수도 있고 뭐 백내장을 수술하는 만화로 오신 분한테 백내장을 안 써주셨는데 그게 누락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가 얘기를 그렇게 하면 제가 걔네 진단명 하나 빠졌네요. 아 그럼 다음부터 그걸 꼭 기재해 주세요. 넣을 수도 있고요.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네. 그건 들어봐야지 알겠지만 네. 빼주겠다고 약속을 한 건 뭐 잘못한 거죠. 네. 무조건. 예. 그리고 만약에 백내장이 없는 사람을 생내장을 갖다가 수술을 해가지고 우리가 실손보험을 그게 어떻게 보면 유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병원에서는 돈 받고 백내장 실손보험으로 유도해가지고 그런 거라면 진짜 저기서 그만둬야죠. 저기서 그만둬야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백내장이 없는데도 백내장 진단을 내려 노안 수술까지 유도하는 이른바 생내장 수술은 극히 일부 안과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소수라 할지라도 환자를 위한 의료가 아닌 수익만을 쫓는 일부 안과의원의 위법 행위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일부 의사와는 달리 대다수의 안과 전문의들은 시야가 너무 흐려 일상생활이 힘든 정도가 아니라면 백내장 수술을 섣불리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특히 백내장 초기 환자들까지 일부 문제 병원이 상술에 속아 자신의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바꾸는 게 과연 괜찮은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되묻습니다. 일부 의원에서 무분별하게 유도하는 백내장 수술을 받고 더 큰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8개월 전 안경을 벗고 싶어 시력 교정을 겸한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는 이은주 씨. 그런데 안경 없이는 계단 한 칸 오르고 내리기가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시력 저하와 심한 난시 때문이다. 눈 이제 수술을 한 이후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시력이 안 나오다 보니까 계단에서 높낮이의 그 거리 감각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 했어요. 그리고 어제도 여기 넘어져서 이렇게 지금 다 까졌어.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멍이 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 계단에서 넘어지고 부작용이에요. 수술 전 한두 개 쓰던 안경은 지금 8개로 늘어났다. 상황에 따라 맞는 도수의 안경이 필요해진 탓이다. 운전할 때 쓰는 돋보기가 있고 컴퓨터를 보고 모니터를 보고 쓰는 돋보기가 있어서 햇빛에는 눈이 시려요, 부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를 쓰고 선글라스가 좀 크잖아요. 얘를 이렇게 써서 운전할 때 이러면은 얘가 지금 도수가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도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백내장 때문에 병원을 찾은 건 아니었다.
작년 여름 눈앞이 뭔가 아른아른거리면서 시야가 불편했다는 것. 작년 한 8월달쯤에 오른쪽에 아지랑이 같이 벌레 같은 게 좀 이렇게 나타났어요. 제가 벌레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하다. 눈에 무슨 갑자기 내가 질환이 오나 보다. 눈이 갑자기 이상하니까 제가 다급하게 가까운 그 안과를 갔던 거죠. 눈앞에 뭔가 떠다니는 것처럼 보여 흔히 날파리증이라 불리는 비문증이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증상. 그런데 안과 의사는 노안이 더 문제라며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권했다고 했다.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를 할 때 비문증은 뭐 그렇게 생리전 현상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지금 노안이 심하다. 영구적이고 수술은 30분이면 끝나고 다 의료보험 적용되고 일상생활 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하고. 그래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수술입니까? 그러니까 백내장 노안 수술이에요. 의사의 말에 기대를 품고 두 눈 모두 수술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왼쪽 눈을 먼저 수술한 그 후 그녀의 일상이 달라졌다. 눈꺼풀이 무겁고 뭐가 이렇게 추가 붙어있는 느낌이 들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고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빛이 눈 주위 테두리에 동그랗게 빛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그때도. 수술받은 왼쪽 눈의 동공 모양이 달라져 있었다. 수술을 포기한 오른쪽 눈과는 확연히 다른 모양이었다.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는 걸 떠나서 진통과 화끈거림과 눈에 불이 났다는 느낌과 눈물이 쏟아져서. 한 달 후 재수술까지 받았지만 은주 씨의 눈은 더 심각해졌다. 인공수정체가 기울어진 상태에 유착까지 생겼고 시력도 떨어졌다는 것이다. 부작용이 계속되자 그녀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사물을 볼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2차 수술을 유착이 좀 된 상태 조금 무리하게 했는데 다 며칠 있습니다. 일단 좀 기다려보는 건 어떻겠어요? 멀수있는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다 말듯이 이게 예상치 못한 그런 뭔가 변수 같은 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물이 날라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가면 갈수록 의사가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제가 너무 경솔하고 검증을 안 해보고 평생 갈 눈을 제가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 의사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의사가 자세한 내용 안 해주고 자기가 지금도 시인을 하면 되는데 환자를 속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2012년부터 3년 동안 안과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가운데 특히 백내장 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압도적이었다. 수술한 후에 아니면 치료 후에 진단이 지연됐다든지 수술 후에 뭐 염증이라든지 뭐 이래서 부작용 발생이 대다수로 많이 있었고요. 부작용 중에서도 또 그 영구적인 시력 장애가 많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이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백태라고 눈에 결막이 이렇게 끼는 그 하얀 점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그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제 각막이 천공돼서 결국에는 시력이 상실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받은 일부 환자들은 특히 밤에 빛 번짐이 심하고 난시가 생겨 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했다.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이다. 돌아가면서 도수가 다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게 다초점 렌즈예요. 원래 초점이 좋은 렌즈는 한 군데 정확히 맺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어느 한 곳도 명확하게 초점이 맞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 빛이 분산이 되겠죠. 100% 만족할 수 없는 렌즈예요. 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제조업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술 후 눈부심과 빛번짐 등 다양한 시각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 다른 공개 자료에서는 주의사항을 명시했다. 안개가 있거나 어두운 상황에서는 도로 위 표지판이나 물체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고 야간 운전을 주의하라는 내용이었다. 불이 퍼져 보이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시력이 저하되시고 하시는 부분은 좀 어떻게 유발될 수 있는 시력이 저하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항상 발무리가 된다든지 빛이 커져 보인다든지 이런 게 특히 밤에 동공이 큰 사람들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따라와요. 다초점 렌즈를 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느끼는 부작용들을 인정하고 있었다. 부작용 비율은 어느 정도 나나요? 부작용 비율은 판요. 수술을 할 거나 말 거나 이런 적은 진짜 의사가 해야 돼. 환자한테도 그렇게 얘기 못했어요. 반말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의학기술 특성상 네. 야간에 불편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거는 근거리 작업, 뭐 중간거리 작업을 너무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야간 운전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부작용으로 환자들에게 항의가 들어와도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건 민감한 상태가 그거 멀티 보고 하고 나서 많이 치우는데 그때는 오케이 누르라고 다시 넣을 때 빼고 빼고 가보고 하고 하는데 아니면 안 뺄 거면은 정말 이게 정말 오라도 정말 좋으셔가지고 환자가 정말 나는 만족하다고 착각할 정도로 그거 삶으시든지. 일부 백내장 수술 전문 병원에서는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광고하는가 하면 백내장 상담 시 수술 이후 겪을 수도 있는 시각 장애를 대수롭지 않게 흘려 말하기 일쑤였다. 뭔가 눈물이 고여지는 느낌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도 적응하는 것도 있고 좀 진짜로 좋아지는 것도 있고 조금 좋아져요. 그러고 이제 뒷번짐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시간 지나면 좀 좋아져요. 처음에 있었다가 적응되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그런 부작용이나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좀 이렇게 어지럽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아니요 그거는 다초점 안경 문제고요 그거랑은 원리가 달라요 다 잘 모르세요 뒷번진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으면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모르면 당황스러우니까 제가 미리 다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적응하면 곧 좋아진다는 부작용을 무려 7년 동안이나 겪고 있다는 박영숙 씨. 한낮에는 햇빛을 보기 힘들 정도로 빗번짐과 복시로 고통받고 있었다. 또 많이 들을 때 집에서 선글라스 낀다면 누가 믿을까? 여기 남양집이라 햇빛이 강하면 선글라스 껴야 돼요. 다 내 약이야, 다 내 약 이런 게 다 돼. 영양제, 이것도 영양제도 지금 엄청나게 먹고. 그녀는 다초점 렌즈 삽입 수술을 받은 후 생긴 부작용이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는 미처 알지 못했다. 2개월에서 길어야 6개월이면 다 회복된다고 그래서 아 조금도 의심을 안 했고 그쪽에 백내장 수술 전문 1인자라고 그러니까 더 믿은 거야. 맨 처음에는 수술 당시 2, 3년간은 눈 뜰 수가 없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눈을 뜨고 화장실을 간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붙어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는 거야. 이걸 몇 번 경험을 한 거예요. 수술 직후 후유증으로 사시가 생기더니 눈속 조직 일부가 괴사하고 급기야 천공까지 발생했다. 그녀는 안과 전문의가 상담 당시 부작용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맨 처음에는 이 부작용이 이 불빛이 크다든가 밤길을 못 간다든가 부작용이 오래 간다든가 그런 걸 자세히 설명하고 내가 알았으니 절대 이 수술 안 해요. 눈이 얼마나 예민해요. 아니면 수술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이게 백내장이 없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노안 렌즈를 끼기 위해서 백내장이 있다고 수술한 결과인가 보다. 수술 전에 이 사람이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냐 밤에 또 활동을 많이 하냐 나이는 어떠냐 직업이 어떠냐 이렇게 다 따져보고 이 사람이 적합하겠다 거기에 해당되면 하지만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이 좋은 방법이지만 결국은 또 돈이랑 관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지하게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의사에게 설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의 부작용 등을 충분히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설명 의무는 의사가 설명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환자가 충분히 이해한 후에 동의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했다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래도 대법원이 아주 다행스러운 게 설명을 충분히 했고 환자가 충분히 이해한 상태 내에서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의사한테 입증 책임을 부여를 해놨습니다. 김일표 씨는 수술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니에서는 한 시간만 내 눈을 두 개를 술을 다 했댔어요. 한 시간만에. 그 나는 원래 일하는 건 줄 알았어요. 한 시간만에 술을 다 했으니까 안 보인다 합니까? PD수첩이 접촉한 안과 전문의 대부분은 하루에 양눈 수술을 지양한다. 만약 수술 중 감염이라도 발생한다면 양눈 모두 실명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두 눈을 동시에 하는 건 없어요. 백내장 수술은. 항상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한 눈만 하는 거고 한 2주 이상 지나서 안내 감염의 의심이 없을 때 반대쪽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요새 최근에 보니까 외국의 논문도 막 같이 하면 자체도 상관없다 이런 게 막 외국에서도 발표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같이는 안 해요. 반대쪽 같이 했을 경우 같이 하는 경우는 실명하는 거니까. 혹시 특별히 김일표 씨 한 사람에게만 하루 양눈 수술을 했던 걸까? 백내장 수술 상담을 직접 받아봤다. 하루에 나올 수도 있어요. 오전에 한쪽 하고 저희가 혹시 밴드에서 좀 누워서 편히 쉬셨다가 오후에 반대쪽 하고 그러면 다음날부터 눈으로 밸런스 맞게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고 하루에 다음날 수술 시간은 10분. 왜 그걸 한꺼번에 무리하게 할까? 아까 이윤이라고 하는 거죠. 그 환자를 또 며칠 지켜보고 또 하셔도 하고 이런 번거로움보다는 이게 환자의 편의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공급자의 편의인 거죠. 의사의 편의인 거죠. 그렇죠? 많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환자를 수술하려다 보니까 그게 환자 안전하고 관계되는 건 정반대 개념인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진단서에는 이틀 동안 수술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다. 허위로 어떤 이제 고무 기록을 이제 작성을 한 것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딘가에 이제 제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면은 그 허위 진단서 작성으로 포함이 될 수도 있는 형법상 처벌이 되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자격 정지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은 의사의 면허 자격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일표 씨는 수술 후 부작용과 의료 과실의 책임이 해당 병원에 있다며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자 뜻밖의 연락이 왔다. 바로 렌즈 업체였다. 내가 볼 때도 좋은 방법단이 이긴다는 부담은 이만큼도 없고요. 잘못했다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의사 아무도 없어요. 법정에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헷갈리잖아. 이 사람이 옳다 틀리다 하면 어디를 하냐면은 안과 협회에다 보내요. 이러이러한 사항은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러면은 서울대도 보내고 연대도 보내고 의사들이 뭐라고 쓰러지세요? 자기 소견상으로는 수술은 깨끗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의사 이길 자신 있어요? 그 평가해주는 사람들 다 의사인데. 의사의 말을 믿었을 뿐인데 그 피해를 온전히 자신만이 책임져야 하는지 그는 되묻고 싶다. 사실 제가 뭐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이나 그 어디에도 이 내 심정을 말 못해요. 속은 네가 바보지. 그러니까 오히려 뭐 비웃음거리밖에 안 될 것 같고 내 자신만 더 비참해지고 해서 사실 내 심정이 그걸 말로 못하더라고요. 남한테. 김일표 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해당 전문의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는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은 인정했다. 진단서에는 이틀에 나누어서 수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분 환자분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 진단서에 저 하루에 한쪽 다음날 반대쪽 그렇게 해야 그 실비 보험이 그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예. 무슨 수술을 받는지 모르고 자기 눈을 수술 때 누워서 자기 눈술을 맡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 그 사람 전부 거짓말하고 있어 지금. 수술 이후에 부작용을 호소를 했을 때. 네. 예, 이 환자의 저 있잖아요. 저 진료 받아야 됩니다. 진료 해야 됩니다.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의는 의료법 위반도 수술 후 겪게 된 부작용도 모두 환자 핑계를 댔다. 그와 좀 더 얘기를 나눠 보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다. 네. MBC 방송국에서 하는데요. 언제 병원 말씀 다 드렸으니까 말씀을 마저 이제 못 듣고 아예 인터뷰할 거 없습니다. 예. 아예 됐습니다. 안 할 거예요. 한 가지만 좀
아예 안 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제대로 정보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환자가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예 안 할게요. 그러니까 그대로 내보내세요, 그럼. 아, 저기 경찰 불러. 네네, 이쪽으로 나오세요. 네, 마지막 그 예. 아, 이쪽으로 이러. 수술을 권유할 때는 친절했던 병원. 하지만 막상 부작용을 호소하면 외면하는 일부 안과 병원에 피해자들은 더 큰 상처를 받는다. 뭐 지금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뭐 그 원래 내 눈을 지금 준다 하면 딱 그 눈을 가지고 한 달만 살아보고 지금 죽어도 나는 뭐 또 여한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그 많은 60대, 70대 노인들이 그 눈 검사 받고 받아보자고 그 가면 무조건 백내장이 닦고 전부 이 수술을 지킬기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자가 안 되거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꼭 수술해야 될 사람을 정말 응급 환자한테만 그렇게 수술을 보나고 돈으로 인간을 돈으로 보지 말았으면 정말 그 돈으로 받아서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지나 이해가 안 가. 너무 함부로 살아 사람들이 너무 함부로 수술을 해. 여전히 적지 않은 의사들이 많은 의사들이 백내장 수술을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백내장 수술이 안과 의사들에게는 자존심인 거예요. 제일 먼저 알아낼 수 있는 곳은 동료 의사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무리한 진료를 의사회 스스로가 좀 척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죠. 대한안과학회 이사장은 PD수첩과의 인터뷰를 통해 환자들과 백내장 수술을 하는 전문 의료인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백내장 수술은 옛날에 자기의 좋은 눈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질환이 있는 눈을 질환을 덜어주는 수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한 분이 과거에 나 좋은 눈을 상상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단점. 단초점 인공수정체 갖고 있는 한계점은 설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건 의사로서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건 그래가지고 선택을 환자가 하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죠. 지금이라도 우리 안과학에서 할 수 있으면은 그런 것이 우리한테 보고가 되고 된다면 윤리와 법에 의해서 또 윤리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뤄야죠. 그 모든 것을 국민에게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죠. 백내장 수술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과잉 의료 행위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의 안전과 환자의 어떤 기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야지 어떻게 보면 건강 체계 또는 의료 체계를 유지하는 커다란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려 없이 그냥 된다면 국민들의 불신은 점점 더 커지겠죠. 그러면 또 다른 형태로 과잉 의료가 또 벌어지게 되는 거죠. 못 믿으니까.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의술을 베푸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어떤 경영적인 면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때로는 의술인이었다가 경영이었다가 그 혼동이 그런 정체성이 의사 모든 기업인들은 그런 정체성의 혼동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내장 소음도에 따라서 수술할 때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이 정도면 내가 수술을 해드릴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 수술을 받아드릴 건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게 의사로서의 양심이고 윤리인 것 같습니다. 모든 수술과 치료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전문의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백내장 수술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 수술이며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역시 환자에 따라서 좋은 효과를 보는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술을 고려하는 당사자에게 이 수술의 부작용, 합병증 그리고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하고 환자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게 PD수첩이 이번 방송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일부 안과에서 벌어지는 비상식적인 의료 행위를 고발한 오늘 방송 때문에 대다수의 양심적인 안과의원, 병원들의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결국 환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의사들이며 대부분의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지키고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까지 필요 수첩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